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교재는 비상 출판사의 동아시아사 교과서입니다. 지금 보이는 여기 사진에 있는 교과서에 해당하고요. 이 페이지를 순서대로 학습하면서 같이 동아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배워야 할 교과서 페이지는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단원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이 중에서도 중단원 1 동아시아의 자연 환경과 생업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소단원 1 동아시아 세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동아시아 공부를 하기에 앞서 동아시아 지역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동쪽으로는 일본 열도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티베트 고원에 이릅니다. 북쪽으로는 몽골 고원에 이르고요.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동아시아 지역을 가리키는 범위입니다. 이 해당하는 내용이 교과서 11페이지부터 12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은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핵심 내용은 바로 이 지역 범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두 번째 자연 환경과 생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두 가지 지도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주요 지형과 기후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첫 번째, 동아시아의 지리적 특성, 주요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는 우선 서쪽, 여기 티베트 고원이 보이죠? 티베트 고원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해발 고도가 높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해발 고도가 무려 4,500m에 해당합니다. 높고 험준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높은 지형을 보여주는 데 비해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으로 보이죠. 동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지역도 보면 고도가 티베트 고원에 비해서 많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 일대의 이 지역들은 해발 고도가 1000m 에 해당합니다. 낮고 평평한 지대가 이어지고요. 대부분 험준한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티베트 고원과는 다르게 여기는 평야도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강을 살펴볼게요. 여기 랴호호 강이 있고요. 황하강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창장강이 여기 보이고요. 숭화강은 이쪽에 있네요. 우리가 동아시아를 공부하게 되면 이 강의 위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지도의 강들의 위치를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강이 흐르게 되면 강줄기를 따라서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하게 됩니다. 충적평야라는 것은 한마디로 토사가 축적되어 있는 평야 지역인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축적된 많은 영양분들이 있는 토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지리적으로 우수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이제 또 일본 열도가 보이고요. 여기 환태평양 조선대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본은 지진의 영향도 많이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악이 많은 산악지역, 그리고 여기 보면 바다가 있는 바다지역까지 이렇게 동아시아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동아시아의 기후에 대한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는 열대기후부터 한대기후까지 다양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열대기후는 이쪽 지방에 표시되어 있고요. 건조한 기후는 여기. 그리고 온대기후는 넓게 이렇게 중국 대륙을 분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있고요. 냉대기후는 여기 위쪽에 분포되어 있네요. 한대기후는 이쪽에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한 고산기후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는 다양한 기후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남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러한 기후 그리고 강수량 이런 것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식물의 생장 그리고 농경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열대기후와 온대기후에 속하는 지역에서는 농경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농경 지역은 또 강우량에 따라서 벼농사 그리고 밭농사 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당하는 지역은 보통 유목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 써볼게요. 여기는 유목. 그 다음 이렇게는 밭농사가 이루어지는 지형이 많습니다. 여기는 밭농사. 그리고 여기는 벼농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기후에 따라서 농경의 모습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특히 몽골 고원, 티베트 고원 이런 곳에서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유목이 행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착을 해서 살기에는 강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겠던 거죠. 이러한 자연환경 그리고 지형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나타난 모습이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과 목축, 그것이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수렵과 어로의 방식도 있는데요. 이 방식들은 농경사회 그리고 목축사회에서 다 모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알파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농경 사회에서도 수렵과 어로가 이루어지고요. 목축 사회에서도 수렵과 어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농경 사회와 목축 사회를 특징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생업은 농경 사회에서는 곡식, 뽕나무 재배가 주가 됩니다. 그리고 누에치기, 면포 생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목축 사회에서는 가축을 기르면서 새나 짐승을 사냥하는 것이 생업의 모습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요 재산으로는 농경 사회에서는 당연히 토지, 그리고 곡식이 주가 되고요. 목축 사회에서는 가축이 주요 재산이 됩니다. 주거 방식으로는 농경 사회에서는 토지, 곡식을 자신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착해서 생활을 해야겠죠. 그러나 목축 사회에서는 가축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생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농경 사회와 목축 사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사람은 자연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연 환경. 자, 지역별로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이러한 생활 양식을 정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농경사회, 그리고 목축사회는 어떤 사회가 더 우수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세요. 그리고 정지를 하고 생각을 해본 뒤에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생각해 보았나요? 농경사회와 목축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문화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열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문화가 더 우월하고 어떤 문화가 더 열등한지 이런 문화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농경사회, 목축사회는 우열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경사회든 목축사회든 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의해서 나타난 생활 방식일 뿐입니다. 어떠한 방식이 더 뛰어나고 어떠한 방식이 더 떨어진다거나 하는 문화의 우열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 자연환경에 맞게 사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농경이 주가 되는 민족입니다. 농경 민족이죠. 그런데 유목민족들, 그러니까 목축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과거에 특히 오랑캐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열등한 문화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열등의식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 중요한 문화재이고 그들의 문화는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1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과서 17페이지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한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핵심적인 사항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보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강을 마치도록 할게요.